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새로운 생명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더디 바뀌고 말은 더욱 늦게 바뀌며 생각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연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이집트를 떠났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이집트로부터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삶도 나쁜 삶이 아닙니다. 굶지 않고 물이 없어 죽을 지경도 아니었고 가끔 단백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제 노역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멍에도 사슬도 착고도 채찍도 없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인도하고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은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씩 이집트 생각이 나는데 이상하게도 나쁜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좋았던 것만 생각납니다. 이집트에서 고기를 삶던 솥단지가 컸던 것이 기억납니다. 갖가지 종류의 생선과 야채도 생각납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나가 몇 톤이나 되는 돌 수백만 개를 쌓아서 만든 피라미드,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높은 성벽들, 인간을 압도하는 것들입니다. 멋진 옷을 입고 행진하는 군인들, 번쩍번쩍하는 투구, 날카로운 칼과 창, 미끈하게 빠진 말과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병거, 이 마음의 웅장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실 이런 군국주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노예로 동원되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잘생긴 연설가의 유창한 연설, 지혜로운 자문을 쏟아내는 정치인, 짙게 화장을 하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멋진 옷을 입은 귀족 부인들이 부러웠습니다. 이 지혜자의 자문은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원된 것이고 귀족 부인의 시중을 들기 위하여 자신의 딸들이 팔려갔는데 말입니다. 금으로 치장한 우상과 이들을 섬기는 난잡한 축제가 추잡하면서도 말초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좀먹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갑자기 불신 세상의 삶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도 동창회 갔다 오면 사달이 납니다.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긴 친구들이 명품 입고 나와서 자랑하면 낙심이 됩니다. 내 차도 그만하면 괜찮았는데 동서가 갑자기 중대형 차를 뽑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우리 애도 괜찮은데 갑자기 전교 1등 하는 아들 친구 얼굴도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하면 왠지 우리 애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 같고 우울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좋은데 갑자기 이웃교회가 수억짜리 멀티미디어를 들여놓고 몇 년 만에 급성장했다고 자랑하면 사명감과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때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때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집트의 문명이 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와 만족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수 믿은 후 단번에 성화되어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누구인지,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였는지
잊지 맙시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말고 그 가치에 휩쓸리지 맙시다. 가나안 땅은 너무 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십자가 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표징이라도 보여주셔서 힘든 광야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